들어가잖아요. 또 들어가요.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. 비법 재료까지 아낌없이 넣고 팔팔 끓이는데요. 건강한 재료들이 모여 만든 맛의 빛깔도 보세요. 보기만 해도 구수한 맛이 속 깊이 전해집니다. 손님들 마주하기 무섭게 숟가락질하기 바쁜데요. 이쯤 되면 국물에 대한 손님들의 평이 궁금해지죠? 껄쭉하지 않고 이게 깔끔하잖아요. 껄쭉하지 않고. 그러니까 그냥 시원한 것 같아요. 깔끔하고 시원하다니까. 예전부터 기름기가 없어요? 네. 이 집의 갈비탕을 마주하기 위해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. 더 높은가요? 받아야 돼요? 예, 맞아요. 기다리셔야 돼요. 예. 근데 그걸 왜 뽑아요? 아, 이거 지금 줄 서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뽑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줄 서서 먹어요? 예. 그 맛을 볼 수 있다면 한낮 무더위쯤은 일도 아니라는데요. 이때 들려오는 반가운 소리. 대기방은 72번 손님 입장하세요. 진짜 은행 같아요. 72번 손님 저 안쪽으로 들어가십시오. 저 끝장. 적당한 기다림 뒤에 마주한 요 녀석이 손님들에겐 꿀맛이겠지요. 입가엔 미소가 맺히고 양손은 더욱 바빠지는데요. 그릇째 들고 들이켜는 여기 이 손님. 점수는 따지면 95점이야. 95점? 어. 이거 이제 많이들 많이 술 주고 번호표 받고 해야 되는데. 번호표 받고 기다리면 덥잖아요. 아니, 그래도 참아야지. 싸니까. 4,000원이라는 착한 가격에 귀한 맛을 마주할 수 있어 손님들은 즐겁기만 한데요.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맛. 국물 시원하고 담백하고 더 맛있는 거 없어요. 촬영도 한다고 칭찬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디가 먹어봐도 이 맛이 없어요. 안 나. 기름기름 쏙 빼고 담백하게 이렇게 살로만 해서 아주 맛있어요. 국물도 얼마 먹었어? 시원해요. 국물 얼마 먹었어? 얼마 먹었어? 얘기해. 이따가 봐. 얼마 먹었어? 이따가 봐. 얼마 먹었나 물어봐 한번. 욕할게요. 제가 뭐 서비스라도 받으신 거예요? 아니, 사람 가끔요.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런다니까. 내 참 환장. 하루에 한 번씩 오거든.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사람이 믿지 말아요. 시끌벅적한 시간이 지나고 제 임무 다한 요 녀석들도 어느새 자취를 감췄습니다. 달렸어요. 손님, 갈비탕 오늘 매진이에요. 갈비탕 우거지타. 뚝배기 조금이나 육회비빔밥 드실 수 있거든요. 들어오세요. 섭섭해도 어쩔 수 없답니다. 저희가 하루에 300그릇씩 판매를 하고요. 그 양이 다 소진이 되시는 이제 그날 탕은 더 이상 없고 내일 드셔야 돼요. 아침에 끓여서 그날 분량이 그날그날 나가니까 손님들이 또 믿고 드실 수 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는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. 신선한 재료로 매일 끓여내는 깊고 담백한 한우 갈비탕이 4,000원! 손님들은 녀석을 마주한 이 순간에도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. 집에서 만들면 한 10,000원? 거저 주는 거라고 보는데요. 거저? 예, 예. 정말 남는 게 있으신가? 의문이네요. 자, 그럼 착한 가격의 비결 알아봅시다. 저녁엔 한우 구이를 판매하여 점심시간에 부족한 수익을 보충할 수 있었는데요. 착한 가격에 맛 좋은 음식을 판매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답니다. 일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물어서 물어서 찾아왔거든요. 갈비탕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못 먹게 됐어요. 지금 그래서 거기 구워 먹고 있어요. 처음에는 갈비탕이 맛있다는 소문 듣고 먼저 탕을 먹으러 왔는데 탕을 먹다 보니까 주변에서 거기 구워 먹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먹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격 대비? 아니야, 가격하고 상관없이 그 이상으로 맛있어요. 또한 손님이 직접 가져다 먹도록 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. 소 한 마리에서 구이로 드시는 분 빼고 이제 탕으로 나가 소비를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좀 낮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탕 파시고 나서 고기 수익도 넣으셨나요? 30-40% 이상은 넣으신 것 같아요. 저렴하게 파시고 수익도 더 넣으셨겠네요. 그런 셈이죠.
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는 4,000원 사골 우거지탕. 폭진한 우거지와 매콤한 국물의 조화가 일품이라.